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다이나 몬스 월드라는 게임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다시피, 포켓몬스터를 비슷하게 카피한 게임 같은데, 메인 스크린샷 화면이 이 너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별점이 무려 4.7이나 돼요. 굉장히 별점이 높은 거고, 4.7이면은 요즘 보기 좀 힘든 굉장한 높은 점수를 받은 게임입니다. 특히 이런 유명한 포켓몬스터 같은 게임에 비슷하게 따라한 게임 같은 경우 별점을 되게 낮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4.7이라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게 만든 거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글화가 안돼 있군요. 웰컴. 이렇게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주네요. 되게 귀엽게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나오네. 레벨이 처음부터 13, 15 이래요. 클릭을 해서, 스킬을 쓰고, 데미지 입히는. 제가 불이고, 내가 얼음이면 내가 약한 거 아닌가? 아, 물이구나. 아, 물이랑 얼음이랑 딱, 구간이 안돼 있나? 아, 아까 게 얼음이고, 이건 물이고. 아, 뭐, 상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아구몬의 부캐인 같은. 너무 밑도 끝도. 아, 스타팅 디지몬이네. 스타팅 다이나몬이네요. 다이나몬이니까 다이나몬이겠죠? 자, 풀, 물, 불이 있는데, 보통 포켓몬에서는 물은 좋은 게 많았잖아요. 불도 좋은 게 있는데, 약간, 풀은 좀 귀찮이 아닌가? 나는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으로 가고 싶어도, 아, 얘가 뭐 기대값이 있지 않을까요? 리자몬 같은 거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아직 관심 없고, 얘네 둘은. 리자몽이 될것 같으니까. 레드 드래곤, 데려가겠습니다. 진짜 포켓몬 같네요. 뭘 주네요. 뭐 디지몬처럼 디스크카드 줘요. 자. 아, 길이 있고, 길에 따라서 여기를 가라고 강제적으로 가라면 가야죠. 자. 길이 안 뚫려있죠? 위쪽 부분은 이쪽. 할퀴기. 내가 가진 기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그래픽 깔끔하고, 의외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영알못이지만, 단순한 게임이니까. 즐기는 정도로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상호정이 나옵니다. 디스크를 써주면은, 아,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야? 레벨업! 레벨업을 내가 얼음 쪽을 내고 하는 거? 이거 공통화폐 아닌가, 이 게임? 캐시 화폐? 레벨업 하는데 이게 들어가야 돼? 아, 불기술 얻었습니다. 기존에 기술 전혀 없는 상태에서 레벨이 3이 되면서 불기술이 이래서 기술창에, 술로창에 들어가게 되죠. 120 튕겼습니다. 다시 들어가죠. 전혀 튕길 만한 사양의 게임이 아닌데 튕기고 있어요. 자, 이동해보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리로 가는 건가? 아, 파이트. 아, 애벌레. 애벌레 태워 죽여야죠. 근데 지금 이 게임에 사, 이게 불애벌레네. 불이니까 기술 이게 뭐야? 울부짖기 아니야? 데미지 들어가네. 외곽간 전혀. 근데 이거 바꿔도 내가 뭘 처맞거나 그런 게 없네요. 플레이어에게 굉장히 유리한. 궁금하다, 이거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아, 요즘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해졌는데, 내가 먼저 막거나 그러는 게 없네요. 좀 순환을 해서 말하겠습니다. 유인. 어우, 어우. 자, 느낌표가 떠 있는데 이미 지난 곳에 느낌표가 떠 있지. 일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1짜리 이게 뭔데? 뭐야? 아, 스킬을 일회용이야? 야, 근데 왜 불한테 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 좋아요. 굳이 쓸만한 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공격이 이상해졌어. 초음파 같은 공격이 아니에요? 가 때려. 아, 쏘죠. 랜덤인가? 게임 되게 느리죠. 보통 요즘 게임 같은 경우 1.5배, 2배속 그런 게 지원이 되는데 이 게임은 그렇지 않네요. 아, 이렇게 이길 때마다 주네. 에휴, 써도 상관없는 거네. 오, 재밌겠는데? 재밌게 하겠는데? 4.7 받을만한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가는 건가? 관장님인가? 아, 아저씨. 웅이네 아빠 같네요. 여기 디스크 모양이 상상 나왔는데 못 봤어요. 풀이다. 풀은 네, 불로 바꿔서 이제 불기술로 바꾼 직후에도 바로 쏠 수 있네. 내가 레벨이 더 높고 종족값 같은 게 있나 보죠? 뭐 포켓몬 같은 게임이니까. 근데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전투를 되게 깔끔하게 만들었다. 나 깜짝 놀랐네. 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얘가 풀 기술을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불이라서 못 쓰는 건가? 내 얘기가 그렇게 좋은가? 물? 물은 물로. 아, 바꿨을 때 이게 내가 막거나 그런 게 없어 좋네요. 얘는 이 생물이 아니라 그냥 햄스터에다가 코스프레 시켜놓은 것 같은데 옷 입혀서? 쫄쫄이로? 아주 귀엽게 생겼죠? 눈이 초롱초롱해서. 왜 나한테 이런 새를 주는 건지 모르겠네. 마치 미국의 뭐 식당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가 나왔어요. 아, 색깔이 식당 마스코트, 식당 마스, 네? 아, 식당 쪽이면은 노란색, 주황색일 테니까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은 항공사나 공기청정 마스코트 뭐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회사 모양도 있고. 자, 새로운 스킬. 드디어 물 스킬 나왔습니다. 이게 레벨이 3에서 다 나오나봐요. 네. 레벨이 낮아서 별로 기술이 없는데. 얘도 경험치 매기네. 되게 깔끔하다 되게 게임이. 내가 말을 해서 이게 나온건가? 닫고 나가주고요. 이거 한글판도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왠지? 내 캐릭터가 어느 거지? 설마 이 아저씨는 변신했나요? 아니죠? 아, 여기서 건너오는 거구나. 가자. 근데 어떻게 사람 사는 동네가, 로켓단 보스 같은 사람인가 보네요? 그쵸? 생긴 게? 얼굴로 판단하면 안 되나? 이야. 아, 독이네. 아, 달 모양이니까 어둠인가? 좋아요. 뭐 써보죠. 새로운 기술. 공격력 감소. 야, 방금 봤어요? 공격력 표시되면서 감소되는 거? 오, 잘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오, 공격력 감소되는 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두 마리니까 교체해가면 싸우겠습니다. 오,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리고 공격에 이렇게 제한이 없나봐요. 몇 번 쓰면은 더 이상 못 쓰게 된다거나. 아니, 보통 이게 포켓몬에서는 얼마나 감소됩니다 뜨면서 약간 좀 모르잖아요. 좀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 물이면은 이거 해야 되잖아. 불이면은 불이 나와. 달이 나오다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감소되는 폭이? 얘도 물리계통이잖아요. 우리 길게 가겠는데. 자, 두 마리 잡아주고. 분명 나는 수염나 이상한 사람이랑 했는데 이렇게 안경 쓴 사람이 됐어요. 적은 레벨업 해줍니다. 겸치 혼자 다 먹었기 때문에. 야, 이 너무 깔끔하게 나온다. 저 맨 밑에 있던 건 뭐지? 명중률이었나? 못 봤는데. 자, 이제 스토리 따라서 이동을 하죠. 아주 불안하다 이 아저씨.
범죄자같이 생겼는데 저 그 외국의 피에로 분장하고 막 어린애 죽이는 그 약간 저렇게 웃고 다니는 게 원래 저렇게 항상 웃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사람 희노애락이 있어야지. 맨날 웃고 다니니까 뭔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여기 어디야? 캡슐 코퍼레이션이야? 드래곤볼 되는데? 가자. 빨리 나 타르식 잡아보고 싶다. 포켓몬 좀. 뭐 다이나몬. 방금 건 엄마인가 보죠? 엄마가 되게 젊네요. 여기 돈 나오는데 여기 캐릭터 있는데니까 이게 이동하는 것 같은데 내려가 보죠 일단. 빨리 디스. 아 4레벨 물이야. 아, 물은 됐어. 얘 괜찮으니까 얘 계속 쓰겠습니다. 같은 물이니까 어이 데미지 뭐, 상상 없나 본데? 아 크리티컬. 아, 크리티컬 돼도 데미지가 이미 감소됐기 때문에 이제 약하죠. 마무리만 다른 걸로 바꿔주겠습니다.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이건 바꿔줘도 턴이 있기 회복도 있어? 회복이 있는 걸 떠나서 벌써 나온단 말이야? 잠몹에서? 아 웃기지 마. 이거 기술 포인트 없으니까 그냥 무한대로 회복할 거 아니야 이 게임은. 이 정도로 섬세하게 나온 게임은 기술 포인트가 있으면 분명 나올 거란 말이죠? 안 나온다는 건 기술 포인트가 없다는 건데 그럼 계속 무한대로 회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데미지 눈꽃만큼으로 해주고요. 입으로 쏴줍니다. 이거 체력이 시작하면 무조건 풀이네요. 하드 맞고. 아 좋아. 양심은 있네. 회복은 뭐 제한이 있나 보네. 스킬만 따로. 불 한번 방금 전에 볼까? 된 거 같죠? 예. 공격했는데 데미지 안 다네요. 자 제거를 해줍니다. 진화 단계 자체는 이 용이 지나는 걸 보고 싶어요. 재밌는데? 어제 아크2도 그렇고 갓겜이 많네. 아 괜히 말해서 또 닥치고 있었으면 안 나왔을 텐데 강구가. 아따 화면 또 비가 안 맞니? 아 잘 맞네. 나중에 할게요. 뭐야? 이건가? 한번 저런 게 나오면은 키가 안 먹거든요. 아 이거 먹네 다행이네. 아 다행이네. 새로운 속성이 나와줘야지 제가 포획을 할 텐데 지금 포획하는 아이템이 또 회복 중이야? 아 근데 이거 광고가 나오는 만큼 가공 요소가 없나 보네요. 누구든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아 좋습니다. 진짜 핸드폰으로 이동하면서 이건 인터넷 안 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온라인도 없고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 거니까 뭐 이동을 한다거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랑 안 친한데 강제로 왔다거나 회사 같은 데서 뭐 강제로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뭐 직원 뭐 그런 어쨌든 뭐 정말 끼기 싫은 자리에서 시간 떼고 싶을 때 이거 떼우면 되겠네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분명 지금 연말이죠? 연말 12월달인데 지금 다 다음달 이맘때쯤 되면은 연초라 해서 직원 같이 이게 협동해서 뭐 가고 그럴 거예요. 뭐 해서 어떻게 간다거나 그럴 텐데 정말 있기 싫을 때 이 게임 받아가서 이 게임 하면서 시간 때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로 당해봐서 알거든요. 특히 서비스업 같은 쪽에서는 막내가 애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은 시간 금방 갈 겁니다. 딱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게임이네요. 아, 너 오리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제한 없나? 어, 뭐야 이건. 어택. 아, 이해했어. 좋은 파워업 좋습니다. 어, 이 오리가 뭔가 능력이 되게 좋은데? 공격 반감되는 것도 있고 세지는 것도 있고 저거 있으면은 체력 회복하는 애 만나도 금방 잡죠? 자, 아유 왔다. 좀 역겹게 생겼는데 아 이게 포인트인가 보네. 못 쓰네? 체력이 절반 이하일 때 세지는 뭐 그런 건가? 불 써보죠. 풀이니까 반피 이하로 깎고 일단
여기서 포획을 걸었을 때도 경험치, 포획이 됐을 때 경험치가 들어오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빨리 아이템 열어서. 세 개나 있어? 스킬이가 좋네. 자, 쓰자. 던져줍니다. 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대면 빨려 들어오네요. 아씨. 아우, 너무 센 거 아니야? 밝히고. 그치. 좋아. 한 번 더. 노란색, 빨간색만 안 나오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세 번째 다이나몬 보여줘 줍니다. 이게 뭐 준 거죠? 열매 준 건가요? 먹는 것도 뺏어가고 말이야. 아, 400원가 볼 두 개를 준다. 볼이 아니라 디스크? 디스크겠죠? 자, 언제부턴가 막 훈수도는 아저씨를 데리고 다니는데. 아, 레벨 9라고? 아, 장난하나. 아, 그러면은 반감하자. 빨리 반감해서. 반감, 데미지 반감, 데미지 반감해서. 아, 미쳤나봐. 에이. 아, 명중률 올라갔어. 자기 명중률. 지가 때리고. 어우, 데미지 많이 받겠는데? 이기겠는데? 점점, 아! 보내드려야겠다. 이거 뭐야? 어, 잠깐만, 그렇게 한 턴을 주면 어떡하냐? 담 맞으면 죽는데 파워업을 하면 뭐해? 아, 다행. 아, 데미지가 올라간단 말이야? 체력 회복되면서? 저 정신 나간 기술이 있네요? 어, 뭐야? 아, 이겼다. 9레벨. 에. 근데 버프가 풀린 건가요? 아, 다음 데미지가 상승이야? 아, 그렇구나. 아! 아, 졌다. 진짜 졌다, 이거. 회복 제한 있나? 일단 풀 던져주자. 써봐. 바뀌긴 할까? 바뀐다. 재수는 한 방인데. 아, 미쳤나봐, 진짜. 회복? 할 거야, 말 거야? 회복을 하면서 공격이 올라가는 기상천외한 기술을 쓰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 우리 한번 먹여줘. 공룡이 잡는다. 3레벨짜리 못 키울 것 같은데 평생. You win. 어, 전혀 이긴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요. 3대 1로 붙어서 하나 이겼는데. 두 명이 눕고. 새로운 기술 오픈됩니다. 아, 키거테. 이거는 아마 우선도가 있는 전광석화 같은 기술인가 보네요. 레벨업. 레벨업 할 때 주는 거야? 가져가는 거야? 세진 거 맞나요? 아까 능력 올라가는 칸이 안 보였는데? 어, 레벨업 괜찮게 됐죠? 광고 안 보이게 하는 구매 그런 거 없나? 화면을 약간만 잘라먹는 이... 뭐 옳지 않아. 여기를 그럼 클리어 해야 되네. 지나가고 다 해야 되네. 일단 가죠. 여기도 하나 나오니까 입에 나오는 것도 포획하겠습니다. 전투 할 때마다 체력이 전부 회복되는 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 이상한 괴물이 나왔죠? 두둑두둑한. 어, 데미지 정말 약하네요. 무조건 맞는다거나 우선도가 있다거나 그런 기준인 것 같은데. 자, 이 게임을 이렇게 오래 할 줄이야.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지. 이제 솔직히 말하면 볼 건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는 거. 마치 진짜 포켓몬스터 모바일 나온 것처럼 진짜 잘 만든 게임이라는 거는 생각하는데. 끊을 때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이길 때마다 다 바뀌네,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야생이죠? 야생인데 5레벨짜리 나온 거예요? 아, 풀로 하자 일단. 아, 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상성이 있는데 아무 레벨 차이가 나도. 원래 지금 박히는 거 보니 가망이 없는데? 크리티컬? 뭐 그림자 분신이야? 아, 명중률이 아닌가? 어, 빨리 사라져서 볼 수가 없어.
이기겠죠? 아, 근데 진짜 지루하네요. 아, 내가 질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바꿔주겠습니다. 가자! 파워업해! 너 체력이 반밖에 안 돼. 데미지 올라가는 거 되게 적어 보이는데. 자, 파워어택 써줍니다. 오야, 강해. 이 우리 은근히 괜찮은데? 그럼 절반. 나중에 더 좋은 풀타입 다이나몬 주우면은 갈아엎겠습니다. 얘는 고정이네. 얘 무조건 마주치는 세 마리라고? 나 그냥 가면 안 돼? 아, 세 마리 어떻게 이겨? 아, 조절이 되겠구나. 일단 데미지 반감. 데미지, 아! 아. 아.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야? 자. 데미지 반감. 어, 데미지 반감 진짜 크게 된다. 이제 죽으면은 견적이 안 나오는데? 아, 일단은 그럼 이제 죽이자. 데미지 반감 하면 죽이고. 쟤한테 풀을 먹이면은 데미지 반감의 반피 정도면은 잡겠죠, 풀이 우리? 조임이 좋아서 죽었습니다. 아, 맞는 거 데미지 보면 조여진 조임? 안 조임? 거품 공격. 어떻게 쿨하게 바뀌냐? 마치 바뀌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어, 이거는 제가 레벨도 높은데 상태 이상 같은 기술도 없고 체력도 없거든요. 여기서 기술을 써주겠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새로운 물 기술을 사용해주죠. 지금 제대로 바뀐 거 맞나? 아, 좀 기분 나쁜 기술 쐈죠 지금. 어, 근데 상태 이상이 없네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기 의미가 없는데? 아, 이거 빨리 때리는 거 잡을 수 있나? 잡아야 되는데? 때리는 게 의미가 있나 진짜? 핥혀볼까 그냥? 아, 어떻게 이거를 나 이 조합으로 지금 어떻게 이게. 일단은 질러, 불 질러. 남의 그 몬스터는 내가 포획 못하나? 아, 지잖아 이러면은. 아니야, 공격만 있을 뿐. 몰라, 또 이거 빗 맞을 수도 있어. 세게 잡는다. 나이도 되게 개성있게 생겼다. 근데 얘는 포켓몬보다 더 개성있다. 내 기분도 더럽고. 자, 크, 광고까지 완벽한 인성 좋아요. 졌을 때만큼 광고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래 동네에 있는 거 상대 주죠. 한 마리네. 아, 좋아. 그래, 어디서 세 마리 났어 치사하게. 플레이어님한테 맞춰야지. 건방지기 말이야. 이 상태가 왜 이러죠? 아, 잠깐만. 아, 이러지 마 진짜. 아, 아니야 이거. 한 방에 안 죽겠죠? 아니, 한 방에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이걸 쓰겠습니다. 좋아 좋아. 다음부터 내가 성공이다. 느리다, 거북이라서. 반감. 하, 혼란이죠? 아니야, 맞았어, 맞았어. 그 체적이면은 그, 어, 단단해지기? 아, 미쳤나봐. 아, 단대기야? 아, 반감시켜. 데미지 반감시켜서 체력도 갖고 단단해지기 백날 써봤자. 어, 좋아. 여기서 할복만 안 하면 돼요. 미스. 할복은 진배 없죠. 어휴, 마지막이라고 또 멋있는 기술 잡아주네. 같은 풀이니까 할퀴 주겠습니다. 너무 못 믿어 얘는. 아, 얘가 그럼 또 특공 계열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드럽게 약하네요. 때 잡겠습니다. 좋아. 이상한 기술만. 스페셜 방어력이라는 게 있나? 아니야, 일단 써봐.
때립니다. 언젠가 잡을 거예요. 어, 그렇지. 다 무조건 확정이지. 이 정도 체력이면 무조건 확정이겠죠? 혼란 걸고 좀 난리 났는데. 오! 아, 레벨업. 드디어 레벨업 하네. 우리 귀여운. 근데 이거 뭐죠? 옥수수인가요? 뭐 좋아요. 어, 두 번째? 이깝게 이런 걸 먹다니. 새로운 스킬. 아, 쓰레기 스킬. 다음. 초반에 그냥 무조건 딜센게 좋은 것 같은데. 상태 이상보다도. 아, 근데 중요하긴 한가. 자. 저기, 관장님을 상대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강해요. 이게 뭐죠? 지금 어떻게 되는데? 아, 체력 회복이야? 야,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어. 지금 붙었다 지면은 개박살나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장난 아니네요. 포획을 하던가 뭘 하던가 해서. 아, 넌 아닌데? 이거 되게 재밌다. 되게 재밌다. 난 재밌습니다. 자, 잡아주고요. 걔네 레벨 66이니까 상성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표시가 잘 많이 뜨는 건지. 점치 아주 조금 주네요. 180. 많이 준다. 우리 삥도 넣어야죠. 인정차별 없는 게임. 제가 알기로 포켓몬스터에서 흑인이 좀처럼 안 나오거든요. 아주 좋아요. 차별 없는 게임. 이게 세다? 그래도 뭐 상성이 있는데. 상성이 없을 것 같은 일단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좋아요. 내가 먼저 때리고. 오호, 오케이, 오케이. 아씨. 미쳤나봐. 여기서 혈투를 벌여야 돼? 마무리 기술로 써. 그치. 겸치. 아! 오, 뭐, 오, 스킬, 어둠 스킬 줬어요. 물 스킬이랑. 하나, 둘, 셋, 넷. 이제 보면 대충 감이 온다. 자, 싸우러 가겠습니다. 저 녀석을 최종 보스로 잡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불. 아니죠? 불. 이 필드에서 만든 몬스터를 포획할 수 있다는 점이 역시 정말 게임을 재밌게 만들지 않나. 싸우다가 이런 애를 내가 포획을 하면 되구나. 얘를 맞다. 포획해서 네 번째 멤버로 쓰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포획을 해서 내 노예로 삼을 수 있죠. 저 정도 체력이면은 아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안 잡히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잡히지 않네요.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좀 레어하는가? 아, 스킬도 좀 많고 그래서 안 잡히는 건가? 그치! 아, 경험치는 따로 주네요? 경험치 챙겨줘요? 레벨업? 스킬이 3개 중에서 고르는 건가? 뭐 어쩌라고? 아, 다 들어간 거야? 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교체해서 그런지 우리 풀타입한테 경험치 안 갔어요. 걔한테 경험치 먹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3마리까지밖에 못 써?
네모. 아. 그러면은 네, 가자. 좋습니다. 우리 다이나몬 최종 보스인 절대 강자에게 도전을 하죠. 근데 이렇게 기술이 이게 카드가 랜덤으로 나오나 보다. 있는 기술 중에서 안 좋은 기술 갖고 있으면 그건 불리하네. 좋아요. 무난하게 이기죠. 아까랑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3레벨 때랑은 차원이 다. 아. 압사하기 전에 제압을 해줍니다. 이거 빨리 때리는 걸로 잡을 수 있나? 아. 와. 총 봐, 총. 오케이. 제압해주고요. 한 불이네요. 아, 잘 나왔어요. 그냥 이거 써서 데미지 반감 시켜주겠습니다. 어차피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얘가 능력이 너무 좋다, 이게. 데미지도 데미지대로 잘 막히는데, 데미지 반감을 시켜주니까, 톱레벨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충전을 하고 초음파 아니야. 충전하면 무조건 죽지. 잡자, 그럼. 잡고, 이제 다음에 부, 달라오는데, 7호. 충분히 이기네요. 자, 비싸게 충전해주고. 야, 에이스. 이제 안 되지. 크리티컬. 야. 오리선에서 정리되나? 하, 시시하구만. 아, 데미지 낮추는 거 있네, 얘도. 얘도 센 놈으로 잡혀 나온 거네. 우리 오리가 더 세서 그렇지? 어휴. 아, 마지막에는 하울링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아, 뭐 주나 볼까? 이렇게 해서 다이나몬스라는 게임이었고요. 굉장히 매력적인 게임이네요. 이렇게 깔끔해요, 되게. 화면 같은 게 여러 면에서 깔끔하고 이 정도로 잘 만든 게임이면 혹시 한글화로 나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공통화폐처럼 보이지만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는 화폐라서 뭐야. 자, 카드 이렇게 얻고요. 랜덤으로 스킬을 얻나 보죠. 종교에 가진 스킬 값 중에서. 자, 이렇게 해서 다이나몬스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